네, 우리나라 흡연자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당락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큰 흡연자 숫자죠. 그렇다 보니 2년 전에 2천 원 오른 담뱃값 어떻게 다룰지 역시 후보들의 공약 관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김주현 기자가 담뱃값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흡연 부스 안은 물론 금연구역인 바깥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담뱃값은 지난 2015년 1월 2천 원 올랐습니다. 서민들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좀 과중한 세수 부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가 이제 폐기되니까 더 담배가 늘었어요. 2천 원이 오르고 나서 4,500원이니까 좀 생활하는데도 약간 지장이 있고. 흡연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담뱃값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흡연율은 22%.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담뱃값은 대선 주자들에게 중요한 공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 표심과 밀접하다 보니 문재인 후보는 아직 담뱃값에 대한 공약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 돈을 걷어 국보를 채워선 안 된다며 후보 5명 가운데 유일하게 2천 원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세 후보는 현행 4,500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대신 안철수, 유승민 두 후보는 늘어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어린이 병원비와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 활용 등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밝혔습니다. 세금은 누군가한테 거둬야 되는데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로 걷는 세금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뭘까? 담뱃값 4,500원에는 소비세, 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등 각종 세금이 3,300원 이상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의 73%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전에 6조 9천억 원이던 세수입은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금연 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2천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정권을 잡게 되시면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결국 서민 생활 부담에 세금 사용처 논란까지 겹치면서 주요 후보들은 담뱃값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